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시클래스 전동 트렁크 보셨어요? 처음 보는 거죠. 시클래스예요, 이거. 아, 벤츠 시클래스인데 이게 외관 타입의 차량이에요. 그래서 얘가 등급이 뭐냐면 에스테이트 등급. 자, 여러분들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봐주세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외관을 많이 안 찾잖아요. 많이 안 찾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유럽 가면은 굉장히 많이 찾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입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걸 보다가 그래도 요즘에는 좀 실속형, 현실 이런 좀 트렌드가 맞잖아요. 그래서 4륜에 요 정도 공간 나오고, 그러니까 되는 차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 바로 좀 준비를 했고요. 벤츠 에스테이트 웨건 모델.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약간 희귀한 매물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편안하게 자주 볼 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모델인데요. 벤츠의 에스테이트 웨건형 타입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2016년에 등록을 했고 7월달 등록을 했네요. 주행거리도 너무 좋아요. 64,000km 현재 유지 중인 차량이고요. 오일류에선 누유도 없고 사고 이력은 앞쪽에 단순교환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좌우 휀다, 본네트 라디에이터 서까지 단순교환 들어간 모델이고, 차량의 정확한 등급 C클래스 C220D 포매틱 모델이고요. 에스테이트 등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 출고 금액이 약 6천만 원대 출고했네요. 와우. 6만 킬로 타고 오늘 금액 2,390. 2,390만 원에 아주 웨건 타입의 벤츠의 C클래스.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굉장히 좀 유니크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뭐 팔린다 안 팔린다 이런 걸 좀 떠나가지고 이런 모델도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확실히 실속형, 그러니까 막 뒤쪽으로 뭐 이렇게 뭐 외관이 세단처럼 쫙 빠져가지고 이렇게 예쁘진 않지만 진짜 실속형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 대표적인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벤츠 전면부인데 C클래스는 일반적인 거랑 다 동일해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전방 센서 이렇게 뭐 다 올라가져 있고 화이트 색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하이라이트가 뭐 전면부가 아니고 옆태로 딱 놓고 봐주시면은 옆태가 어때요? 예. 어떤 것 같아? 예, 앞에만 딱 잘라서 보면 아이포티 같은. 그렇죠. 옆에 아이포티인데 업그레이드 버전, 그러니까 벤츠형 아이포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타이어는 17인치 타이어고 아방가르드 휠 동일해요. 예, 동일하고 위쪽에 선루프가 파노라마 타입으로 들어가네. 예, 파노라마 타입으로. 일반 시크릿 파노라마였나? 아니죠. 일반형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얘는 파노라마 올라가져 있고, 뭐 실내 옵션이야, 뭐 메모리, 뭐 열선 이런 식으로. 예, 비슷하네요. 일반 시크라고. 예, 뭐 다를 게 없죠. 저 옵션은 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시트는 거의 뭐, 키로가 너무 짧잖아요. 6만 키로대이기 때문에, 예, 너무 짧고, 뒤쪽에 시트 상태는 너무 좋은데요. 예, 휠도 마제스티 타입. 예, 마제스티 타입입니다. 이제 뒤쪽으로 보시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리어 램프를 보게 되면은 약간 GLC 느낌이 있어요. 예, GLC 느낌이 살짝 나고 일단 근데 얘 또 4륜이에요. 예, 4륜까지 들어 한 번 더 다시 했다. 전동 트렁크입니다. 그래서 야, 시클로 공간 보시겠어요? 예, 아이포티처럼 유러피안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벤츠는 고급 감성인데 실용성까지 두루두루 가져가실 수가 있는 오늘 에스테이트 모델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제 뭐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은 와, 이런 매물도 있구나, 또 유니크한 매물도 또 소개시켜 드려야지. 예, 여러분들 지겹잖아요. 자, 얘는 금액이 아까 2,390이네. 2,390. 그래서 6만 킬로 타고 뭐 감가 많이 됐네요. 2천만 원 중반 이상. 예, 감가 됐네요.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이제 실내 들어왔고요. 뭐 일반 시크릿이랑 크게 다를 건 없네요. 예, 이제 HUD 올라가져 있고, 예, 이렇게 뭐 에어컨 잘 나오고, 선루프가 파노라마인 게 굉장히 좀 좋네요. 이게 열선기는 메모리 시트, 그리고 전동 시트 올라가져 있고, 전동 접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는 기본 오토라이트고, HUD 헤드업 올라가져 있습니다. 전방 센서. 전방 색상에는 올라가져 있고, 핸들 이렇게
보여주시면 볼륨 버튼 이렇게 이쪽에 블루투스 기능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이렇게 차량의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입니다. 오, 대박, 굉장히 좋은데요? 예, 많이 열리고 상단에는 이제 이렇게 하이패스 블랙박스 기능 올라가져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시트 상태 또 너무 깔끔하고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디스플레이는 후방 카메라, 예, 후방 카메라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뭐 공조기, CD 플레이어 버튼 다 올라가져 있고 버튼 시동입니다. 그래서 주행 타입 다이나믹 볼륨 버튼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일단 시클 라인업 중에 6만 킬로인데요. 금액은 2천만 원 초반대, 2,3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클래스를 가져가시면서 뒷쪽에 아주 편리한 공간까지 두 가지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고요. 워낙 유니크한 모델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면서 C클래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제가 벤츠의 C클래스 함께 했고요. 2390 전액할 탁송거래당 하나입니다. 그 밖에 매물청의 대표분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회장님, 오늘 또 그날인가?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와우. 모니터도 있고. 아, 복장이 좀 오늘 회장님 스타일이 아닌데 이해를 해줘. 그죠? 원래 회장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는 거 알지? 형님, 그랜저 타러 가시죠. 와, 여러분들, 저희가 종종 가끔씩 고급차 찍잖아요. 찍는 이유가 뭐냐면, 야, 너네 썸 타다 뭐 맨날 뭐 저렴한 것만 있지 않냐 하시는데, 저희 프리미엄 차량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S클래스, S클래스 신형인데요. 화이트 앤 레드 시트, 그 또한 등급 S580. 감가 1억 정도 됐더라고요. S클래스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또 저희가 또 준비하면, 또 끝판왕인 S클래스 또 오랜만에 준비를 했습니다. S클래스 라인업 중에서 가장 좋은 등급으로 준비했고요.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21년 6월 등록이 주행거리 58,000km고요. 차량은 오일류 당연히 깨끗하겠고, 사고 이력도 또한 완전 무사고입니다. 차량이 정확한 등급은요, S580 롱바디 포매틱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준비한 가격은요, 1억 3,100만 원. 할인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화이트 앤 인디오도 실내 풀 레드 시트로 S클래스.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군사 이 S클래스를 흰색을 탈 수 있는 사람 이 쉽지 않아. 근데 차가 너무 예뻐. 근데 S는 대부분 다 검은색을 타신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고급차에다가 화이트 앤 레드 색깔 조합일. 그래서 아마 진짜 멋진 분이 좀 타셨던 것 같아. 그리고 게다가 등급이 얘가 쫙 올라가는데 580 롱바디 포매틱. 이러면 끝판왕 S클래스에서. 사실 S를 탄다고 하면은 2억 이상은 좀 돼줘야 아, 나 S 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멋스러운 S클래스 여러분들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자, 헤드램프 좀 보여주세요. 와, 여기 디지털 라이트로 써있지. 이게 뭐, 그냥 제일 좋은 헤드램프다. 뭐 전방 카메라 앞에 뭐 센서고 뭐 다 올라가져 있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옵션 좋고, 뭐 그런 차량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고 나중에 한 10년 정도 뒤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진짜 타보고 싶은 차량이긴 해요, S클래스. 근데 아직 뭐 제 나이대나 뭐 제가 아직은 열심히 일할 테니까요. 나중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요. 이제 피릴리 타이어 올라가져 있네요. 와, 그리고 이렇게 휠과 타이어는 정말 멋스럽습니다. 그래서 롱바디 모델이고요. 이건 실내는,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인디오도로 들어간 여러분들 레드입니다. 풀 레드. 와, 핸들 좀 보여주세요. 너무 멋있고, 뭐 사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사실 1억 3천을 주고 뭐 물론 고가차 타시는 분들이야 뭐 차가격 별로 생각 안 쓰시니까. 근데 어찌됐건 얘도 지금 신형 모델인데 감가가 거의 약 1억 원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야, 도어 트림이 이렇게 메모리 윈도우, 와, 사운드 기능, 아, 사운드도 정말 좋을 거야. 그래서 이 가죽이, 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잖아, 그치? 와, 근데 여기 보니까 베이비시트 할 수 있는데 애기가 S580 타면 와, 아빠 거의 끝나는 거야. 요즘 막 그런 데매 너네 아빠 차 못 타 막 이런 걸로 얘기한다매. 응? 맞아요. 아무튼 근데 참 뭐 그러네요.
자, 뒤쪽에 이제 20인치 휠과 타이어 보여주시고요. 예, 뭐 외관 관리 상태, 실내 상태는 너무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S580 포매틱입니다. 뒤쪽에 이렇게 예, 듀얼 머플러 올라가져 있고요. 오, 전동이구나. 이게 수동이면 차 부셔야지. 그렇지. 솔직히 진짜 부셔야 돼. 예. 아무튼 뭐 트렁크 너무 넓고요. 아, 그렇습니다. 뭘 더 설명할까요, 여러분들? 예. 저희 그냥 고급차 있다. 예, 여러분들 또 고급차도 섬타사 많은 이용해 주시고. 복장이 너무 고급차 파는 복장이 아니지. 완벽합니다. 요즘은 내추럴을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내 형들 막 편하게 입는 거야. 자, 1억 3,100만 원이고요.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트는 기본 전동이겠죠. 뭐 메모리 양통풍 다 올라가져 있고요. 오, 그리고 요 왼쪽에 오, 라이트가 있네요. 이쪽에. 와, 신기하다. 오토라이트. 이제 윈도우 버튼 있고요. 이렇게 사운드 기능, 붐메스터 사운드, 이제 트렁크 버튼. 이쪽에는 전자 파킹이고요. 예, 전자 파킹입니다. 아니, 핸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냥 딱 이 핸들 커버 있지? 여기만 엄청 얇고 다 뚫려져 있어.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뭐 크루즈, 뭐 차간거리 뭐 이제 다 올라가져 있죠? 스마트 크루즈. 우측에 뭐 블루투스는 올려져 있고, 딱 사이드 우드 핸들에다가 디지털식으로 뭐 반자율 주행, HD 뭐 다 올라가져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뭐? 이거 보시면은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뜨잖아요. 지금 반짝거리는 게 이게 카메라를 보면 반짝거리거든요. 이게 그거 같아요. 운전자가 정방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체크해 주는 거. 네. 와, 좋다. 오, 터치식이네 이것도 다. 살짝만 눌러도 자동으로 돼. 자, 룸밀러 블랙박스 올라가져 있고요. 위쪽에 이렇게 예, 공조기 에어컨 송풍구 있고. 아니 뭐 TV 가는 데가 있네요, 그지? 아, 진짜 이거 뭐 이거 왜 이래? 아, 다 터치식일 거고. 기어노브, 와, 기어노브 되게 조그맣다. 딱 후진 기어. 예. 360도 어뷰 이런 거 다 올라가져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 꺼놨었어, 앰비언트를. 어때? 레드니까 레드로 가자. 약간 놀이공원 오는 것 같은데. 어때? 레드. 아, 파랑색? 이야. 아무튼 여러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서비스 센터에서 뭐 정비받은, 예, 에이스 받은 부분 뭐 있냐? 이거. 응. 총풍 시트, 아, 여기 있구나. 다 있지. 물어보지 마세요, 이런 거는. 살짝 한번 시운전 해보고 여러분들 맞춰보도록 할게요. 어, 형님. 응? 어, 뭔가 좀 달라 보이시는데요? 하, 차 바꿀까? 아, 2세기 할부로 할까요? 이거는 좀. 그러니까 뭐 5년 안에 못 끝낼 것 같고, 20년 정도 할부되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아무튼. 여러분들 멋있습니다. 예. 뭐 너무 멋있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고급차의 끝판왕인 S클래스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에 또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썸타 때 고급차 많습니다. 예.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S클래스입니다. 이것도 할인 많이 들어갔어요. 1억 3,800부터 1억 3,100만원까지는 700 할인 들어갔거든요. 전액 할인 탁송거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맛있고 맛있는 썸타나입니다. 네. 어제 제가 제 차를 올려드렸어요. 네, 보그. 차 정말 좋았습니다. 보그의 동생이라고 불리우는 차가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가 그 차량입니다. 어떤 차량이냐고요? 쉐보레의 그랜드 체로키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얘는요, 5만 키로밖에 안 달렸는데 오늘 준비한 금액이 1,000만 원대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풀사이즈 수입산 SUV 그랜드 체로키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차는요, 수입삼 아주 풀사이즈 대형급 SUV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준비한 이름 여러분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하냐면 얘가 지금 키로수가 5만 키로대, 신차 출고 금액 약 7천만 원대 출고했거든요. 오늘 가격은 일단 1,000만 원대 드릴 거고요. 게다가 3.6 오늘은 가솔린 연료 사용하는 힘 기가 막힌 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4륜 구동 되고요. 실내 안드로이드 작업까지도 싹 이쁘게 거쳤는데요. 보그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편안한 승차감을 준다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전문 칼럼 기자들이 이 차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승차감이 정말 좋은데 정말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 13년 11월 11일 빼빼로 되어 날 등록을 했네요. 14년식 버전이고요. 키로수가 58,000km.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냥 집에 세워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일류에서는 누이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이력에서는 우측에 도어만 두 개. 단순 교환된 모델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 쉐보레 그랜드 체로키 3.6 V6 오버랜드 등급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지프. 쉐보레라 그랬어?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3.6 V6 오버랜드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딱 중후반대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지금부터 바로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차량은 좀 소개하면서 보니까 준수가 신입인데 체로키라는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어? 너가 봤을 때? 사실 밖에 돌아다니면 지프라 그러면은 다 1, 2억 하는 줄 알아요 친구들도. 그래? 차 잘 모르면. 네. 그리고 지프에서 유명한 차가 뭔지 알아? 아니요. 루비콘. 뭔지 알아요. 오프로드. 네. 그러니까 얘네 회사가 SUV를 정통으로 잘 만들고 그 라인업 중에서는 오프로드에서는 루비콘이 있고 이제 패밀리 SUV로 최상위 버전에는 어떤 차가 있냐면 그랜드 체로키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프에서 가장 좋은 세그먼트가 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자, 그에 반해 얘가 지금 현재 키로수가 진짜 짧아요. 5만 키로대. 그래서 구입하시는 분들, 수입차 좀, 누유되거나 키로수 많은 차들 정비 걱정돼요 하셨던 분들은 키로수 들으시면 어떤 느낌 와요?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키로수고요. 게다가 얘가 또 디젤이 아니에요. 디젤이 아닌 힘 좋은 V6 엔진의 가솔린 모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더욱더 소음적인 부분, 경정비적인 부분에서도 걱정이 안 될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얘가 그래도 수입 대형급 SUV이기 때문에 신차로 판매했던 금액대가 고가예요. 약 7천만 원대. 근데 5만 키로밖에 안 탔는데 오늘 준비한 금액이요? 1,890만 원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스포티지 투싼보다 가격이 쌉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사이즈를 끌고 싶다, 대형급 SUV 좋아하셨던 분들이라고 하시면요, 정말 군침이 돌 만큼 그 정도로 매력적인 오늘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자, 전면 보모습 보여주시면 이제 외관 컬러는 이제 약간 다크한 실버 색상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사막을 딱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컬러인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헤드램프는 LED 전방 센서 올라가져 있고, 지프에 또 이렇게 세그먼트 이렇게 7개의 그릴이 이 차량의 패밀리 룩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기심이 많아. 자, 그리고 이제 옆태를 보여주시면 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차박 캠핑 혹시 가족 구성원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정말 여유 있게 아주 여유 있는 사이즈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휠도 보여주시면 아주 큼지막합니다. 타이어 잔여량 50% 정도 남아있고,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인치네요. 20인치 휠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그랜드 체로키, 그랜드 체로키라는 네이밍, 레터링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는요, 또 이제 팝선도 올라가져 있고, 안드로이드 작업까지도 또 예쁘게 작업해 놨어요. 그래서 좀 잠시 후에 이렇게 실내 옵션 설명드릴 때 한 번 더 안내를 해봐드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보셔도 공간 상태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뭐 열선 시트 기능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쪽에도 이렇게 그랜드 체로키 휠 타이어 잔유량 많이 남았는데요. 50% 이상 남아져 있고, 그러니까 디자인을 이야기하면 사실 진짜 약간 정통 SUV 좀 느낌이 강하고 직각 느낌의 아주 강인한 남자의 힘을 좀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저랑은 좀 다르죠. 저는 약간 이렇게 막 강인한 남자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약간 어떤 이미지지 내가? 할 말 없어? 멋있는 대표님. 그치. 맛있고 멋있는. 그래. 고마워. 사회생활 해야죠. 그쵸. 듀얼 머플러. 그리고 4x4. 기본 4륜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거 뭐 1륜이에요? 4륜이에요? 물어볼 필요 자체가 없어요. 왜? 그냥 4륜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리고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를 이렇게 하나 빼두셨는데, 이렇게. 어, 타이어 진짜 크다. 이걸로 지옥 훈련 할 수 있겠는데. 아, 군대 가서 타이어 좀 끌었어? 전설의 외인 구단 있잖아요. 어, 이거 못 내겠다. 예. 아무튼, 이렇게 타이어가, 예, 한 짝이 또 스페어 타이어가 있네요. 그 뒤쪽에 폴딩, 예, 폴딩 다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동입니다. 전동 버튼은 이쪽에, 예, 이렇게. 오. 어, 이쪽에 있습니다. 자, 뭐 일단 1차적으로 가격이 오늘 너무 저렴하게 들어왔죠. 2,000만 원대 판매를 해도 절대 손색이 없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가격을 아예 죽여서 왔습니다. 1,890만 원에 5만키로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일단 다 고급스러워요. 왜냐면 얘도 이 판매하는 회사 지프에서 가장 좋은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핸들도 가죽 투톤의 우드 핸들로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차량 리프트 기능도 올라가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어 쪽에는 먼저 일단 오토 윈도우 적용이 되어 있고, 왼쪽에는 라이트는 기본 오토 라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시트도 기본 전동. 예, 네, 전동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일단 시동을 켰는데 너무 조용하고, 아, 역시 내 키로수가 58,000. 준수가 요즘 출퇴근 거리도 멀고, 네. 캠핑 좋아하니까 요 정도면 1년에 5만 킬로 뛰지 않니 너는? 저는 이 페이스면 지금 1년에 5만 뛰긴 합니다 지금. 그치. 네. 아, 그래서 지금 이 차는 10년이 좀 안 됐는데, 네. 지금 5만 킬로밖에 안 탔으니까 1년에 5천 킬로. 와, 근데 진짜 마실용? 세컨카로 타셨을 것 같기도 한 정도의 정말 짧은 키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10년이 저의 1년인 거죠. 그렇지, 그렇지. 자, 그리고 위쪽에는 또 파노라마 타입의 썬루프입니다. 예, 개방감 너무 좋고요. 자, 그리고 얘가 대부분 내비가 수입산이 좀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안드로이드 작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작업 비용은 100만 원 이상 하고요. 일단 뭐가 좋냐면, 뭐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핸드폰하고 연동이 다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일단 뭐 내비게이션도 팀앱으로 이렇게 좀 다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입차에 되게 좀 불편한 부분이, 벤츠는 내비를 못 써요. 근데 다른 브랜드도 다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얘는 안드로이드 작업을 해놔가지고 핸드폰이랑 다 연동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려보고, 이제 후방 카메라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아래쪽엔 볼륨 버튼 올라가져 있고, 뭐 에코 VDC 기능, 뭐 전방 추돌, 이렇게 전방 센서 기능 올라가져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컵홀더 올라가져 있고,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차량 리프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잘 올라옵니다. 4륜구동 버튼, 주행 타입, 뭐 이렇게 오프로드 가능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정말 뭐 오랜만이죠. 아니, 그랜드 체로키 오랜만 준비했는데요. 일단 가격 여러분 죽여서 왔고요. 차량의 내용적인 부분은 아예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오늘 이렇게 마쳐볼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 쉐보레 그랜드 체로키 함께 했고요. 지프요. 아씨. 야, 그만해. 아니, 여태까지 4번 언급 다 쉐보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지프입니다.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카톡 문의, 전화 문의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